안녕하세요. 유튜브 노가다 채널을 운영하는 부흥산 스토리텔러 노비입니다. 자주 방문해주세요. 아니,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미분양이 넘치고 아파트를 팔겠다고 내놓은 사람들은 팔지 못해 아우성인 상황입니다. 미분양을 줄이는 것에 혈안이 된 건설사는 어떻게든 기존 미분양 난 물건들을 팔기 위해 아둥바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야 또 지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땅에서 새로운 아파트를 신규 분양할 수 있거든요. 올해 들어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면서 지방의 상황은 더욱 최악입니다. 광주의 미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미분양 물량을 줄이기 위해 지방의 거의 대부분 지역들의 아파트 단지들은 분양가를 대폭 할인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팔리니까요. 어떻게든 팔아보겠다는 의지를 이제서야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광주 남구의 한 아파트는 오는 2024년 12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일반 분양 161가구 중 80여 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아있습니다. 반이 안 팔린 상황이죠. 예상했던 돈을 반이나 회수를 하지 못한 건설사. 이런 식으로 계속 남은 물량을 처리하지 못하면 결국 이 돈을 받지 못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만큼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하기 때문에 건설사 자금도 심히 좋지 않게 되겠죠. 결국 어떻게든 빠르게 이 미분양 물량을 터내는 것이 이들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아파트 단지의 조합도 마찬가지죠. 미분양 물량이 남아있다는 것은 아파트의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분양 가격보다 손해를 보더라도 일단 빠르게 완판을 시켜야만 떨어진 가격에서라도 다시 올릴 수 있으니까요. 아파트 분양 가격을 지키겠다고 버티고 할인하지 않고 저렴하게라도 빠르게 팔지 못한다면 아파트의 가치와 가격은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입주자들 입장에서도 결코 좋지 않죠. 결국 조합 측은 최대 9천만 원에 입주 지원금을 주는 일종의 할인 분양에 나섰습니다. 조합이 생각해도 1억 그냥 분양가 낮추고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이었죠. 한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저층이 많이 남긴 했는데 그래도 할인 분양을 하니까 9천만 원이나 할인해준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문의는 오는 편이라고 하죠.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사실상 분양가를 낮춘 아파트 단지가 늘고 있습니다. 광주 선은지구의 한 아파트는 입주 지원금과 확장비 지원 등 최대 8천만 원의 혜택을 제공했고 광산구의 또 다른 아파트는 분양가를 15% 낮췄습니다. 부동산 침체가 지속되자 미분양으로 두는 것보다 가격을 깎아서라도 판매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 가격을 낮추고 깎음에도 불구하고 구매하러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실제로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 여건을 판단하는 아파트 분양 지수의 경우 광주는 71% 수준으로 전남 66% 수준에 이어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문제는 전남, 광주 이런 지역뿐만이 아니라 대구, 부산, 경남, 강원 지역까지 전국적으로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아파트 분양뿐만 아니라 매매 자체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매물은 계속 쏟아지는 상황에서 판매자들만 매물을 내놓지 구매자들이 매물을 사들이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는 것이죠. 2024년 올 상반기까지 성적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분양 시기를 조금 더 늦추는 경향이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에 부동산이 좀 거래가 될까요? 서울은 지금의 기세를 밀고 나가려 하지만 지방은 이대로 가면 진짜 거품이 빠지는 것을 넘어서 가격이 과거 대비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는 말도 안 되게 높은 상황이라 극과 극을 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의 가격에서 엄청난 할인을 하지 않는 이상 지금의 지방 아파트들이 살아나기는 쉽지 않아 보이죠. 다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상승폭이 매주 커지니 가격이 오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비싸게 팔리는 아파트들이 나오니 이 부분에 한해서는 진짜죠. 그럼 또 이것도 믿어야 합니다. 노원 도봉강 북구, 즉 노도강과 같은 서울이지만 강서구의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2024년 하반기 중에는 아파트값 상승 온기가 이들 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서울 일부만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27일 KB부동산에 따르면 7월 4주 서울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91 수준으로 전주 90 후반 대비 상승했습니다. 지난 5월 처음 상승 전환한 후 상승폭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바닥까지 떨어졌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지금 돈을 들고 아파트를 살 타이밍을 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자치구별로도 상승세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강동구가 일주일 만에 상승했고 송파구와 광진구, 서초구 순으로 상승폭이 컸습니다. 또한 서초구와 강남구의 매매가격 지수는 각각 98, 99에 육박해서 기준점인 100에 근접했습니다. 거의 매수와 매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한 곳에 몰리지 않고 골고루 퍼져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살 사람들은 사고, 팔 사람들은 파는 그런 형태입니다.
전셋값 상승세가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을 이끌고 시장에서 공급 부족 우려가 확산하면서 아파트 값은 서울의 일부 지역에 한해서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매매 시장 활기에도 서울 외곽은 여전히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봉구는 전주 대비 또 하락했고 노원구와 강북구 또한 떨어졌습니다. 직전 3주 연속 상승한 강서구는 이제는 다시 하락해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전까지 상승했던 강서구를 제외한 노도강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다른 지역 대비 노후화된 중소형 평형 아파트가 많아 수요자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탓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이 재건축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으니 신축이나 준신축에 관심을 보이는데 이들 지역의 신축이나 준신축 아파트는 다른 지역 대비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업계 일각에서는 최근 건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여파로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투자 목적 수요가 유입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서울 주택 시장은 여전히 시세 차익을 노린 갭 투자들이 몰리고 일부 실거주 수요자가 눈치를 보면서 시장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정책 자금을 받아서 9억대의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많죠. 이들이 구매를 해주니 기본적인 거래는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특히 구축 아파트가 많아서 재건축을 해야 하는 노도강 같은 경우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든 점도 이 동네의 아파트 가격 약세가 이어진 원인으로 보고 있죠. 다만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경우 노도강 주택시장도 일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 인천까지 그 기세가 이어질 것처럼 보이니까요. 단 수요자가 가격 부담을 느낄 정도로 아파트 가격이 앞으로 계속 오를 경우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인근 지역으로 수요가 몰릴 수 있습니다. 그냥 서울을 뛰고 경기 외곽으로 사람들이 몰릴 수 있는 상황이죠. 일단 지금 당장의 분위기만 놓고 보았을 때 서울은 어느 정도 안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서울 주택 가격 전망은 매달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24년 7월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7월 소비자 동향 조사에 따르면 주택가격 전망 지수는 115로 집계돼 2021년 11월 116 이후 2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불타올랐다는 거죠. 그 불이 전국적으로 붙지는 못했지만 서울은 확실히 불이 좀 타오르고 있습니다. 지수는 100을 넘으면 1년 후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본 응답자가 많다는 뜻이고 100보다 낮으면 그 반대를 뜻합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살아나면서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감도 커지는 것이죠. 실제 오를지 안 오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니 앞으로 주변 가격도 오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이로 사람들은 이 불이 전국적으로 퍼지기를 원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서울에서 좀 타오르다가 꺼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불이 지방까지는 이어지기 힘들다는 것이죠.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14,761가구, 지방은 57,368가구로 미분양이 집계됐습니다. 지방 미분양 물량이 전체의 80%에 달했죠. 거기에 건설사가 알리지 않은 것까지 있으니 실제는 이 두 배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에서 전월 대비 미분양 주택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대전과 부산입니다. 대전은 1,317가구에서 2,538가구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부산은 4,566가구에서 5,496가구로 2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과 부산은 이달 분양 예정 물량도 가장 많아 미분양 포비아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전체 지방 분양 물량 14,183가구 중 대전이 4,820가구로 가장 많고 부산이 2,303가구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반기에도 이 추세는 비슷하게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미분양 주택 공급은 늘었는데 청약 수요는 줄어들어 입지와 가격에 따른 선별 청약 현상 역시 계속해서 두드러질 전망입니다. 심지어 지방 또는 중소형 건설사들의 도산 가능성에 대한 포비아도 확산되고 있죠. 분양을 받았는데 건설사가 망한다? 내 집에 내가 당첨이 되어 돈을 걸어놓아도 만들어지지 않아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부도건설업체는 총 20곳입니다. 2023년 지난해 동기 9건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죠. 서울 한 곳, 경기 두 곳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전부 지방 건설사입니다. 상황이 이러니 지방까지 매수 심리가 살아나고 이어질 것으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하반기요? 2024년 하반기도 상반기와 비슷한 분위기겠죠. 미분양을 줄여야 하는데 지방 건설사들이 아무리 할인 분양을 해도 쉽게 사람들이 사러 오지 않습니다. 게다가 기존의 정가로 분양받은 사람들은 할인 분양받아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고 있죠. 본인들은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니까요. 이 싸움 과연 언제 끝날까요? 아니 끝이 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아파트는 그동안 계속 상승해 왔는데 지금도 잠깐 멈추고 다시 상승하는 그런 상황인지 아니면
지금부터는 빠지는 상황인지는 좀 더 시간을 지켜봐야 할 것 같지만 일단 지방은 지금이 고점이다 라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네요. 노비와 함께하는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주 방문해주세요.